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 길게는 7년, 8년 집값이 오른 지역이 있고요. 이렇게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많이 오른 거. 작년 중반기 이후로 많이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이 새 임대차법, 입법 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이런 법이 시행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통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 과연 집값이 계속 또 오를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뭐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세가 새 임대차법 5개월 동안 직전 5년치만큼 올랐다. 자, 새로운 임대차법이 작년 7월 이후에 생기면서 현재까지 오른 게 직전 5년치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1억 원 가깝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 시행 직전 5년 동안 오른 전셋값과 맞먹는다. 자, 한번 통계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중위 전세 가격입니다. 중위라는 것은 순서대로 높은 가격부터 쭉 나열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값이기 때문에 평균값보다 중위 가격이 좀 더 정확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중위 매매가 아니고 중위 전세 가격입니다. 초록색이 서울시고요. 이 빨간색이 강남, 한강 이남 11개 구고요. 파란색이 한강 이북의 14개 구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 평균은 보시다시피 작년에 9월부터 서울시 강북, 강남이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 2020년 9월이다. 서울 같은 경우는 중위 전세 가격이 약 4억 6천에서 2020년 12월에는 5억 6천까지 평균 중위 가격이 올라갔고요. 전세가 한강의 이남 지역은 5억 4천대에서 9월 달에 6억 7천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한강의 이북은 14개 구는 4억 1천만 원대에서 4억 5천까지 이 평균 중위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도 보시다시피 작년 9월 이후에 갑자기 올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이 시점이 바로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 변화를 보면 2015년 11월과 2020년 7월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되는 이 시점까지 약 5년 동안 그 전에가 2015년의 11월과 2020년 7월이 3억 7천에서 4억 7천으로 약 9,7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자,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로 작년 12월까지 5개월 동안 9,700만 원대 비슷하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5개월이 그 직전 5년하고 상승이 전세 가격 상승이 맞먹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막 전세난에 난리 났죠. 몇 달 전에 갑자기 강남의 전세난, 강북의 전세난 또 옮겨 붙어서 뭐 경기도권 뭐 전국이 난리가 난 거죠. 자, 서울시 3.3 제곱미터당 평균 전세 가격이 서울시가 작년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5년치와 임대차법 이후를 비교했고요. 2020년만 비교를 했을 때 작년 1월에서 6월은 3.3 제곱미터당 49만 원이 올랐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요. 3.3 제곱미터 한 평당입니다.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는 299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약 6배가 오른 겁니다. 1년치만 놓고 보면 강남구가 그 직전에 1월부터 6월까지 158만 원이 3.3제곱 한 평당 올랐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510만 원이 올랐고요. 서초구가 81만 원에서 394만 원. 노원구도 이 한강 이북에 있는 노원구도 18만 원에서 한 평당 18만 원에서 하반기는 190만 원입니다.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전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10배가 오른 겁니다. 도봉구는요. 16만원에서 214만원으로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거의 15배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셋값이 훨씬 많이 올랐고요.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됐느냐. 자, 서울시 전체도 조금씩 이렇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조금씩 올랐고요. 강남권은 8월에서 9월은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이렇게 조금씩 다시 올랐습니다. 강남 11개 구는 강북의 14개 구는 작년에 보면 조금씩 올랐는데 임대차법 이후로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7억 5천, 7억 6천, 7억 9천, 8억 2천. 강남은 중위 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11억. 서울 전체는 9억 4천. 강북이 특히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뉴스를 보면 계속 노원구, 도봉구, 이 강북권이 계속
중단보다 더 올랐다고 하는 게 이 통계상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강남이 그렇다고 해서 강북보다 적게 올랐냐?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작년 통계라든지 최근 통계를 보면은 강남이 한참 많이 오른 걸 갖다가 실수요 위주로 강북이 쫓아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남은 약간의 약보합세를 보였고 강북은 강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서울 아파트 3.3 제곱미터나 평균 매매 가격도 서울시가 1월에서 6월 전반기 157만 원 올랐는데 하반기 7월 12월은 373만 원으로 2배 이상이 올랐고요. 강남구는 105만 원에서 512만 원으로 5배가 올랐고요. 서초구는 전반기에 94만 원에서 하반기 369만 원,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노원구는 192만 원에서 하반기 398만 원, 도봉구는 129만 원에서 369만 원으로 매매 가격도 꽤 많이 올랐다는 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전반적으로 5년 전과 이후 작년만 놓고 볼 때 전반기랑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차이를 보였던 것은 이 임대차법이 이 매매와 전세 가격에 급격한 상승을 불러왔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이 통계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를 것이냐, 리스크가 없냐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900조의 빚 시한폭탄이 한국은행이 신년 인사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권 신년 인사의 신년사에서 정책 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은 걸 갖다가 유동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지원책을 폈던 거, 이자 상환을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환해야 될 걸 갖다가 유예를 시켜놨어요. 좀 천천히 내라. 이것 때문에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올해는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수 위축 등으로 실물 경제는 식어가고 있는데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다. 지금 내수 안 좋잖아요. 자영업자들 다 문 닫은 자영업자들, 헬스클럽들, 학기도 관장, 뭐 이런 업계, 협회. 그냥 정부가 도대체 우리가 망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냐? 우리는 그냥 열겠다. 이게 이제 내수가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배달 업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이런 업체들 빼고는 전부 다 이 서민 자영업자나 뭐 중소기업들은 죽어가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3000을 찍었다가 다시 살짝 내려왔습니다. 2990 몇 포인트까지. 코스닥은 거의 1000포인트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올해 연초에 이 코로나 위기로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코로나 직전이 2600포인트였는데 코로나 직전을 훨씬 뚫고 나갔어요.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이 돈들이 다 그중에는 이 영끌에서 주식 투자하는 젊은층들 빚내서 주식도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렇게 됐을 때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느냐. 빚내서 또 부동산 산 층들이 만약에 부동산이 이 꺾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리스크가 좀 덜하죠. 주식은 한번 심리가 무너지면요 순식간에 정말 빨려 들어가듯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을 때 주식 담보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 그렇게 되면 주식에서 다 잃었다. 본인이 샀던 담보대출 일으켰던 이 진짜 부동산 집이라든지 이 부동산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 연계가 있는 거죠. 돈들은. 새해 개인 투자자들은 새해 증시가 문을 열자마자 지금 이틀간 2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주식에 쏟아부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가 생각해도 야 주식 이건 상당히 과열됐다. 당분간은 심리는 어느 정도 살아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가계부채가 문제된다고 계속해서 파산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심지가 굉장히 위축돼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보여지는데 만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이 총재의 경고는 일부 좀비 기업의 도산이나 2030세대의 영끌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책 일환으로 이자를 낮추고 원금 상환도 늦춰주고 있지만 취약한 부분에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빚으로 지어올린 누각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와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 정부가 간섭을 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할 수가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금리를 뭐 계속해서 저금리 상태를 유지해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굉장한 부동산이라든지 대출을 연끌해서 받았던 투자를 많이 했던 부동산 또 주식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 금리를 당분간 임상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주식이 또 폭락을 했을 때도 부동산과 연계된 이런 부분들, 또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실직자 이런 분들이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차법인데, 그게 시행 이후에 정말 가파르게 올랐던 게 통계로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지만 우리가 올해 한번 두고 봐야 될 게 종부세 인상,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 증시가 안 좋아졌을 때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위기는 기회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권, 황금성이 강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실 분들은 지금도 이 와중에 기회는 있다는 거고요.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무리하게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겠다고 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현명한 건지 무모한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미래 계획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많은 분들의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담, 여러분들이 공부될 수 있게끔 상담한 내용 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상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